안녕하세요. 굿모닝 연예입니다. 압도적인 예매율로 흥행을 예고했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. 나는 그 뒤에서 시킨 놈을 잡는 거야. 로타 한번 해보자! 하자! 범죄도시 4는 개봉 날인 그제 82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습니다. 그러다 어제 오전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. 올해 개봉작 중 최단 기간에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. 관객 반응도 좋은 편인데요. 범죄도시 특유의 통쾌한 액션과 유머는 물론 장희수를 연기한 박지원 씨의 코믹 연기가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어제 오후 기준 94%가 넘는 예매율을 기록하면서 개봉 첫 주말 성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. 2편과 3편에 이어 4편도 1,000만 관객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그러자.